자, 오늘은 E 마이너 코드 소개, A 마이너 코드 소개, D 마이너 코드 소개, 그리고 관련된 코드 체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E 마이너 코드. 자, 2번 손가락을 5번 선두 번째 프렛을 누르시고요. 3번 손가락을 4번 선두 번째 프렛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미 이 코드를 잘 누르시는 분들은 특별한 연습이 없어도 이 마이너 코드는 쉽게 될 겁니다. 자, 새로운 코드가 나오면 항상 코드를 누르고 떼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A 마이너 코드. 2번 손가락을 4번 선두 번째 프렛, 3번 손가락을 3번 선두 번째 프렛, 1번 손가락이 2번 선첫 번째 프렛. 뭐, 이 코드가 잘 되시는 분들은 A 마이너도 손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되실 겁니다. 아직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꼭 연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D 마이너 코드. 이게 앞에 코드들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2번 손가락이 3번 선 2프렛, 3번 손가락이 2번 선 3프렛, 1번 손가락이 1번 선 1프렛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엄지손가락은 6번 선을 이렇게 살짝 뮤트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자, 당장에 엄지손가락까지 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엄지손가락 뮤트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코드를 누르고 있는 손가락들이 더 소리가 나는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디 마이너 코드는 다른 코드들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잘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살짝 비스듬하게 하시고 팔꿈치도 몸쪽으로 살짝 붙여주셔야지 코드를 정확하게 누르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습할 예제곡에 나와 있는 코드 체인지를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A 마이너, E 마이너 코드 체인지입니다. A 마이너 코드, E 마이너 코드. 자, 2, 3번 손가락이 모양이 똑같죠? A 마이너 코드에서 1번 손가락만 떼고 2, 3번 손가락을 그대로 한 줄씩 두꺼운 줄 방향으로 옮겨주시면 E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코드 체인지는 C 코드와 A 마이너 코드. 자, C 코드에서 A 마이너 코드로 바꾸실 때는 코드를 전체를 떼지는 마시고요. 3번 손가락만 떼서 3번 줄두 번째 프렛으로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때 2번 손가락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살짝 옆으로 비켜준 다음에 3번 손가락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드 체인지는 D 마이너와 A 마이너 코드 간의 코드 체인지입니다. 자, D 마이너 코드. 여기에서 A 마이너 코드를 바꾸실 때는 3번 손가락을 떼시고요. 1번, 2번 손가락이 그대로 한 줄씩 두꺼운 줄로 옮기시면 돼요. 그 대신에 약간 가운데 손가락은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A 마이너에서 D 마이너 바꿀 때는 팔꿈치를 조금 더 옆구리에 붙이시면서 손을 조금 비스듬하게.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 코드 체인지는 D 마이너 코드와 C 코드의 코드 체인지입니다. 자, D 마이너 코드, C 코드. 자, D 마이너 코드는 에서 C 코드로 바꾸실 때는 3번 손가락만 떼고 두 손가락은 그대로 한 줄씩 두꺼운 줄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를 살짝 붙이면서 더 D 마이너 코드일 때보다는 조금 더 붙이시는 게 좋아요. 손도 조금 이렇게 올라오죠. 그다음에 C 코드. 저 손등이 조금 더 앞으로 내밀게 되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누르실 때는 항상 손가락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손가락의 각도, 코드마다 똑바로 세워야 되는 코드가 있고, 조금 이렇게 눕혀야 되는 코드들도 있고, 팔꿈치를 조금 더 옆구리에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살짝 벌려야지 잘 눌러지는 코드들이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그런 연습을 몸에 습관이 되도록 반복해서 자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바짝씩 치면서 코드 체인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A 마이너, E 마이너 코드. 자, 그 다음 C 메이저 코드와 A 마이너 코드. 자, 그 다음엔 D 마이너 코드와 A 마이너 코드. 자, 마지막으로 D 마이너 코드와 C 메이저 코드. 네, 지금까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다 했고요. 자, 진도가 나갈수록 앞에 내용들을 복습을 안 하시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진도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도 넘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앞에 내용들도 계속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몸에 체화가 될 때까지 계속 복습은 하시면서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뭐잘안 된다고 너무 진도도 아예 안 나가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요. 진도 나가는 건 좋은데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항상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카드를 누르시면 느낌표 알고 계시죠? 연습곡 데모 연주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악보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악보를 보시면서 연습곡을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